Oh,좀 조심해라. 아유, 기집애. 어머, 마리아, 쟤 왜 저래? 그래. 무슨 일 있나? 마리아, 응? 마리아. 마리아, 너 왜 그러니? 꼭 모은 게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은 애 같구나. 아유, 어디다 팔아먹긴. 요셉이라는 미남한테 마음을 홀랑 다 뺏겨서 그렇지. 안 그래? 어... 요셉이 내 남자라면 나도 내 마음은 홀랑 뺏겼을 거야. 요셉도 보는 눈이 있지. 요셉이 네 남자라면 그 눈을 의심해 봐야 할 걸. 요셉도 보는 눈이 있지. 그럼 너는 누구한테라도 청혼 받아본 적 있어? 그럼 있지. 누구? 장동건, 송중기, 현빈, 김수현. 드러나 봤어? 게다가 나 훈아까지. 이놈 앵기는. 얘 정말 웃긴다. 장동건은 고소영하고 결혼했고, 송중기는 송혜교랑 결혼했고, 현빈이 김수현이 너랑. 그래. 그럼 넌 누구 있니? 아, 있지. 누구? 내 생애 제일 멋진 남자 이태훈. 이태훈이란다. 이태훈 어디 있니? 요셉? 안녕 요셉? 마리아. 야, 잠깐 야, 마리아. 요셉 왔어. 마리아, 요셉 왔어. 요셉 왔어. 요셉 왔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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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야, 가보자. 우리 가보자, 가보자. 시리지. 마리아, 당신이 내게 해준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 요셉, 제가 당신이라도 이 상황을 다 이해하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요셉, 제 말을 꼭 믿으셔야 해요. 됩니까? 물론 당신을 믿어. 나는 늘 당신 편이라는 것을. 나는 늘 당신 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평범한 나를 왜 택하 어떡하실까? 왜 나야 하나? 주 뜻은 무얼까? 왜 나일까? 알 수가 없네. 의심 말아요. 깊으신 뜻대로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 주께서 친히 이루시리라. 생각해봐도 나는
말이야? 무언가 털어놓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해봐. 고마워. 하지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건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야,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한테 요만큼은 털어놓을 수 있잖아. 그래, 좋은 일이긴 한 거지. 좋은 일이긴 한 거지. 이 세상에서 뭐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조용히. 일어나지 않을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지. 평범한 나를 왜 택하셨나. 내가 할 일을 주를 믿는 것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온 지경에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이란 바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톨로메오! 바톨로메오! 여보! 왜 그래, 만두라? 할 일이 산더미잖아.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고 어제도 쉬고 그거제도 쉬고 1년 전에도 쉬고 매일같이 놀면서 무슨 쉬는 날이야? 그래도 오늘은 쉬는 날만인 거는 확실해. 온 베들레헴 전체가 세금 내러 오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할 텐데 우린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모텔로 끌어모아야지. 그래서 고장난 침대도 수리하고 식탁도 고치고 의자도 고치고 악문짝도 고치고 청소도 하고. 몰라 좀만 더 잘게. 바톨로메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자 내가 꿈꾸던 그런 남자예요. 아유, 그냥 주무시게 둬. 긴 여행으로 지친 사람, 맛난 음식 먹고 싶은 사람, 편히 쉬고 싶은 사람, 우리 모텔로 오면 좋겠다. 그러길 바라겠어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아이고, 병든 사람, 지친 사람, 거지들까지 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바톨로메오! 당장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아, 내가 진짜 저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말리질 않았을까. 목사님, 왜 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말리지 않으셨냐고요? 왜 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장로님? 왜 말리지 않았어요, 고사님? 장로님, 목사님!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제 안 올라와? 지금 나간다고! 자, 오늘 할 일! 자, 집 앞 쓸기, 돈 빌려오기, 전역하기 다 읽어! 할 일? 자, 무슨 할 일? 아니, 여기 이렇게 지난주에 준 게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 이걸 더해. 더? 자,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는 것은 장만철 지붕이 새는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이 솔로몬이던가. 아, 지금 뭐라고 꽁시렁 되는 거야? 장마철에 지붕이 새면은 내가 다 고친다고. 달링 빈방 있습니까? 방이 있냐고요? 방이 있냐고요? 방이 있냐고요? 방이 있냐고요? 방이 있냐고요? 만남치도 많죠. 이집 서비스가 더 많아요. 바퀴벌레가 자원서 1위 보세요. 물침대로 보실게요. 시어발고 탔나요? 예약 못했죠? 괜찮아요. 하룻밤에 단돈 6세대만 시원합니다. 불안지 문방 풀렸으니 우리 집 불장 있어요. 두번지 좋다 고데기 최고급 요리 드리죠. 먹으면 곧장 갑니다. 쉬어갈 것 같나요? 예약 못했죠? 괜찮아요. 6세겔이라고 했죠? 5세겔만 주세요. 4세겔 5세겔 되면 다 주는데 싼 집은 없어요. 3세겔 근사 나중에 공짜로 제공됩니다. 단돈 2세겔에 전망도 깨끗한 멋진 방을 드릴게요. 전망? 볼 게 뭐 있어요? 전망이지. 당신은 나부간이 볼 거리야. 나부간이 뭐가 어때? 1세겔 당나귀를 위한 전용 세차장. 당나귀? 이 집으로 하겠어. 어서 옵쇼. 뭐라지? 바톨로메오! 바톨로메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다윗의 성이라 불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세금을 내러 왔습니다. 그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죠, 요셉? 저기가 베들레헴이야. 해가 지기 전엔 도착하겠는걸? 그럼 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게 뭘까요? 천사가 내게 말해주셨어.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죠? 오직 피의 제사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다시 걸어갑시다. 잘못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도착하지 못하겠는걸. 하루를 시작해봐야겠구만. 바톨 로메오. 이게 누구야? 바톨로메오. 오늘은 어떤 일을 일찍 일어났구만. 아침에 찬란한 빛이 내 얼굴을 비출 때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동창아, 밝은 눈이야. 누구지니 우짖는다. 좋다. 개지나 징징나네, 개지나 징징나네. 헤야 어쩔 시구, 헤야 시구 시구. 당신 마누라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야 겨우 일어나는 거 다 아는데 왜 그래? 어떻게 알았어? 소문났어? 소문났어. 저 친구 혼자만 몰라. 저. 봐봐,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우와, 이 많은 사람들 좀 봐. 세금 내려 몰려온 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 땡 잡았어. 아니 근데 나 부탁 좀 안 해도 돼? 알아 무슨 말 하는지. 이 사단이 좀 빌려달라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 미안해, 하지마. 이번엔 당신 차례야. 잘 생각해봐. 지난번 봄엔 내가 당신한테 빌려왔고, 지난 겨울엔 내가 빌렸고, 그 전 가을엔 내가 빌려갔고, 여름엔 또 내가 빌렸잖아. 그 전 봄엔 내가, 겨울엔 내가, 가을엔 내가, 여름엔 내가, 겨울엔 내가, 다시 봄엔 내가. 사다림자가 누구야? 제꺼야. 이거 내 거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바람을 통해 전해오는 정말 굉장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무슨 일? 굉장한 일?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상도 못할 일. 도대체 무슨 일? 전 세계 최고의 탑 뉴스가 될 그런 일. 느껴지네 바람결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신비하고 놀라운 일 베들레헴에 있으리. 베들레헴에 있으리. 너희는 난 못할 참을 수 없는 너무 놀라신 일하리. 온 세상 바꾸리라. 뭔가 큰 일이 일어나리 베들레헴에서. 여기네 바람결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위대한 일 있으리라. 신기하고 놀라운 일 베들레헴에. 무시치 못할 다 기뻐해야 하리. 저 지금 이뤄지느라 오 찬양의 시간이. 뭔가 큰 일 일어나리 베들레헴에서. 느껴지네 바람결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위대한 일 있으리라. 신비하고 놀라운 일 베들레헴에 있으리. 베들레헴에 있으리. 다음 주쯤일까? 아니 그보다 훨씬 가까운 시간에. 그럼 내일? 아니 내일까지도 아니야. 거의 다 됐어? 무언가 굉장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적인 사건! 신비하고 놀라운 일 베들레헴에 있으리. 베들레헴에 있으리. 오늘 밤! 그래! 그래 오늘 밤! 오늘 밤! 바로 오늘 밤이야! 굉장한 정말 오늘 밤이 일어날 것 같아! 오늘 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바로 오늘 밤이야! 오늘 밤이 이상한 일이야! 나도 느낀다고! 마치 천사의 음성이 바람에 실려 우리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 같아. 바톨로메오 일이나해요. 계세요? 계십니까? 나가요. 저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아, 내 생전에 이런 말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빈방 없습니다. 이 인간이 푯말 바꾸라니까. 이 인간은 나 인생에 열받게 하는 것을 낙으로 삼나? 으이구! 아유, 이를 어째요? 그 몸을 하고. 아유, 나도 돕고 싶지만 방이 없네요. 저희 오늘 하룻밤만 묵을 곳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 이를 어째요. 정말 방이 없습니다. 엄마, 내 방! 네 방? 쓸데없는 소리 불 끄고 자! 안 돼, 안 돼. 엄마, 그들 내쫓지 마세요. 아, 너도 눈 있으면 봐라. 빈 방이 없지 않니? 아, 미안해요. 엄마, 그럼 내가 엄마랑 아빠 방에 가서 자면 어떨까? 아, 쓸데없는 소리. 어여 들어가 자. 엄마, 엄마.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내 방 가서 자면 되잖아. 얘가 진짜 쓸데없는 소리. 엄마랑 아빠랑 허구한 날 싸우는 것 같아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응? 아빠도 매일같이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지만 엄마한테 다리를 얹어야 코를 골아 얘. 드르렁 드르렁 내 엉덩이에 다리를 올려야 드디어 잠을 자. 그건 아주 잠을 잘 자고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도 네 아빠가 옆에 없으면 잠이 안 와 이거 사 들어가 들어가 엄마 안 돼 엄마 안 된다니까 엄마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아휴 마구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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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간 마구간 얘가 너 눈 있으면 봐라 어? 이 임산부한테 이거 봐라 어쩌려고 안 돼 가 안 돼 모닥불이라도 피우면?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너 불나 불 큰일 나 안 돼 그럼 내 이불 다 가져다가 안 돼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마구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정말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 돼 정말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세상에 이거 잘못되면 우리 집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안 돼요 안 돼 정말 안 됩니다 안 제발 돼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해산하기 일곱 직전이에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난 정말 몰라요 난 진짜 몰라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난 정말 몰라요 당신들이 선택했어요 아우 난 정말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이 몸을 하고 난 정말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저기가 마구간이에요 Thank you.
어디갔지? 지팡이 어디갔어? 또 넘었어. 나만 그러나 저 별이 오늘은 유난히 밝아 보이지 않아? 더 밝아 보이는군.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자, 저 별이 유난히 밝은 덕에 네가 이 국 만드는 걸 낱낱이 보았으니 말이야. 안 보고 먹을 때는 그나마 나은데 말이지. 요리에 관하여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요리를 한다. 자, 불만 있어? 불만 있어? 아무도 오늘, 없지? 오늘 불친 범인이 누구야? 나 어제 했어. 나 그저께 했어. 아이, 우리 오늘 그냥 자자. 그냥 잔다고 뭐 별일 일어나겠어? 별일, 별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누구니? 우리는 목자야. 우리 양을 하룻밤이라도 보살핌 없이 방치할 수는 없어. 이보게들, 오늘 밤엔 말이야, 아 뭔가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온 베들레헴에게, 어쩌면 온 세상에게. 아, 애들이 국을 잘못 먹어서 그러나. 나 불침범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나도 해부함이 느끼는 것을 느낄 것 같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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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불침범 섰게. 서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알았어? 마리아, 이 아기 좀 봐. 너무 잘생겼어. 정말요? 정말 너무 예뻐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메시아가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나다니. 마구간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걸요?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하나님 품 떠나 이곳에 말구유에 있구나. 너의 이 모든 희생을 보답할 수 있을까. 저 하늘 나라를 떠나서 이곳에 누웠으니 메시아가 구유에 누웠네. 하나님 사랑이라. 예수 환영합니다. 우리 구원하실 분.
하늘 영광을 받으고 이 땅에 오셨구나. 많은 선지자의 언대로 어린 양 나셨구나. 빛나는 광채를 버리고 사람 되어 나셨네. 방금 면류관을 버리고 다시 면류관 보냈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